여러 가지 코로나 극복 운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성격이 알고 싶다. 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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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우. 우리 사회 각종 이슈가 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성격 유형을 알아봄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성격을 찾아가는 시간. 유 교수의 성격이 알고 싶다. 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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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우. 안녕하세요. 성격 분석가 류지연입니다. 온 나라가 지금 팬데믹 상태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정말 아직까지 온 나라가 긴장 상태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그런데 그 얼마 전에는 이 시국에 그 이태원 클럽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수만 명을 감염시킨 그 어처구니 없는 사태 목격했어야 했는데요. 김일 그치. 씨의 말이 딱 떠오르네요. 그죠? 너 이태원 안 그치. 갔지? 말썽 부리는 아들 준영이에 대해서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태원 사건이 아주 굉장히 심각했는데요. 이런 불안감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 미스터 트롯이 있어서 굉장히 살맛이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중에서도 우리의 영웅 그 영웅 씨가 트로트 열풍의 주인공이 돼서 온 국민의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모두가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 회차에서는요, 이 미스터 트롯의 그 3인방, 그 이명웅, 김호중, 영탁을 중심으로 그들의 성공 요인과 성격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요, 다시 이명웅 씨의 성격 분석 2탄과 함께 이 유형의 성격이 지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저는 이명웅 씨가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, 이 이명웅 씨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성격 분석가이다 보니까,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프레임 이외에도, 그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, 많은 그 인물 연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답니다. 그첫 번째는요, 그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축구 월드컵에서 온 국민을 감동시키고 단합으로 이끌어냈던 대한민국의 영웅, 그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,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이 떠오릅니다. 이분은 그냥 온 국민을 그냥 환상의 세계로 하나로 딱딱딱딱딱 와우 야야 진짜 이 히딩크 감독은 그 애니어그램 측면으로 보면요, 이 대표적인 성취가 유형으로 분석이 됩니다. 그리고 이명 씨의 성격 또한 그 성취가 유형에 해당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? 이 성취가들은 어떤 성격이냐면요,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아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최고의 효율성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. 두 번째, 똑같은 조건의 무대에서도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아주 탁월하게 연출하는 그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. 세 번째 갑니다. 세 번째. 그리고 진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람의 마음을 좀 열어서 사로잡아 버리는 아주 그 멋진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럴까? 이것이 바로 성취가들이 아주 건강할 때그 성격입니다.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?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이들이요, 이 건강한 성취가들이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 뭐예요? 자기만 빛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을 하나로 대동단결하는 그 협동심을 발휘하는 그 모티베이션, 그 동기 부여를 해준답니다.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이명웅 씨 성격을 소개할 때그 세계 최고 신기록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은바니의 여왕 그 김연아 선수를 연상해 드리면서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? 안 보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. 또한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스타인 그 박찬호, 그는
98년 당시 외환위기 때 메이저리그의 대스타로 우뚝 서서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으며, 정말 우리가 이때 이 야구의 그온 국민들이 빠져서 행복감에 헤어나질 못했었죠. 예, 박찬호는 거의 영웅이었죠. 또 마지막으로 그 임영웅 씨의 선배 여가수, 정말 유명한 가수, 한국 트로트의 인기 가수, 그 장유정 씨 등을 줄 수가 있는데요. 예. 자,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. 그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톡쇼의 진행자인 오프리 윈프라. 대단한 여성이죠. 그리고 할리우드 대스타인 톰 크루즈, 그리고 전설적인 역대 최고의 여성 버컬리스트 위트니 휴스턴.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영웅 씨와 같은 세계적으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 성취가 유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답니다. 자, 그 이유는요, 이들이 그만큼 그 잠재 능력과 성공을 향한 열망을 타고났다는 것이고,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그 능력과 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이 콩깍지가 이렇게 딱 씌어 있는 것일까요? 제가 볼 때 그 임영웅 씨는 왜 그렇게 히딩크 감독과 김연아 선수의 그 장점과 분위기를 다 갖춘 가수인 것 같아요. 예. 아, 제가 지난번 임영웅 편에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휙 올라가지 말라고 뭐라 그랬어요? 계단처럼 한 계단, 한 계단, 한 계단, 이렇게 한 걸음, 초심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조언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? 예. 근데 지금, 영웅 씨,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.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, 혹시 제 영상 보신 건 아니시죠? 아, 정말 행복합니다. 저도. 자, 그럼 우리 팬들,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임영웅 씨가 해야 할 일은, 짜잔! 무엇일까요? 여러 가지 코로나 극복 운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일단 이제 방송에서 뭐 이렇게 CF나 이런 것들을 찍는 모습들을 봤는데,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펼쳐나가시면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. 첫째,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. 앞으로 코로나 극복송을 트로트로 만들어서 그의 팬들인 영웅시대와 함께 온 국민에게 코로나 극복송을 전파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.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모든 행사 모임들을 자제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임영웅 씨 같은 이 성취가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또 어떻게 해요?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고 비대면이지만 그리고 다양한 방면으로 위기를 극복해내는 대응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 성취가 유형은요. 가슴형의 아주 따뜻한 정서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동기부여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죠. 그래서 그의 아주 그 감미로운 목소리, 남녀노소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그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국민들의 그 행복 지수를 활짝 높여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. 예. 참, 영웅 씨도 많이 바쁘고 힘드시죠.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임영웅 씨가 그 코로나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는요. 당신이 바로 건강한 성취가 유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자,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노래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임영웅 씨, 당신의 그 아름다운 노래가 정말 힘든 분들에게 많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저의 바램, 그리고 우리 팬들의 바램, 그리고 트로트를 사랑하는 온 국민들, 이런 희망도 우리 임영웅 씨가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체력을 잘 유지해서 노래로 우리에게 다가와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영웅 씨, 저도 이제 영웅 씨 아주 팬이 된 것 같아요. 찐팬이라 그러죠. 예. 영웅 씨, 사랑합니다. 영웅 씨, 코로나 퇴치 참여 운동 많이 해주시고요. 노래도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. 김호중 씨도 이런 성향을 타고 나셨으니 어떡해요? 좋은 일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